쌓이고 들어서서 공당으로 가는 행동 학생들고 수요 시의 주제곡 바위처럼을 함께 부르시면서 1516차 정기 수요 시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이 지금 사기 혐의로 갔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위안부 이제 할머니들을 팔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저 정의기억연대 측에 요구를 하러 나온 것이고요.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고 애경찰 역사하기로 이란의 사자 소녀상을 지키는 건 곧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자 우리의 현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반역 무리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들이 뻔뻔하게 소녀상 옆에서 저런 집회를 빙자한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정의로 진짜 제대로 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소녀상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 그냥 같이 나가겠다. 불퍼! 있을 때 싸우면 노조 때를 또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위안부 소녀상 동상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지금도 현재 배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할머니들 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내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이 또 틀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당시에 7살, 8살 됐던 분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강제로 끌려갔다면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그런 얘기가 막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도 와요. 피해자가 도리어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낙인에 시달리지 않으며 화해와 평화,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명확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의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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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극우 세력이라는 말도 하기 싫은데 저들의 어떤 난동을 직접 와서 보니까 눈물만 나고 오히려 더 가슴이 멍듯합니다. 원래 가끔씩 왔었는데 이때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못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게 돼서 왔는데